제 정치의 시작은 호남 정신입니다. 저는 영남 출신입니다. 2008년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꿈꾸며 정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당으로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호남당이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정치적 망국병으로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를 동행하고 영남 출신으로서 지역주의를 깨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민주당을 스스로 선택해서 문을 두드린 것이 제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호남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정신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호남이 제 정치의 고향 아닙니까? 제가 영남 출신으로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세력도 없고 지역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최고위 선거를 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부러웠습니다. 호남에 가니까 호남 출신, 호남의 아들 많은 지지와 표를 주십니다. 이곳 전남에서 민주당의 호남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전현희에게 여러분 한 표 주시겠습니까? 호남의 정신은 영남 출신 정치인들을 키워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호남이 만든 영남 출신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호남의 정신을 실현하고 호남을 민주당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남이 살아야 민주당이 삽니다. 호남에 와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전남에는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 의대 하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프면 KTX 타고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십니다. 호남에 의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과의사 출신 의료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의료를 잘 압니다. 왜 전남에서 의대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전남에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지도부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왜 하나 늘 초심을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 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2008년, 지금은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 정당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국 정당이 되었습니다. 저 전현희가 거기에 조그마한 힘을 보탰다고 자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과 함께하는 전현희, 여러분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의 투사 전현희. 저는 원래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여리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전현희를 강철 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호남과 함께하는 투사 전현희가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전현희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